근데 그 치매하고 건망증이 다릅니까? 의학적으로 보면은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장관님도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기억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나랏돈을 들여갖고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지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9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 날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인 8월 29일 날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회의에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은 그 주치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잘 챙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치매다. 이런 유추를 할수 있게끔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쟁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한 사안이다.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역시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했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대변인이 정했어요. 사실상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사업을 백지화를 지시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건망증이다. 고로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행태. 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주치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건망증까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와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감사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소중히 이상입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님은 도둑이 제발 거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제발 걸어서 잠시만요. 지금 제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복지부 잠시만요. 장관이 챙기라고 아니요. 했어요. 자. 복지부 장관이 왜못 챙깁니까? 문재인은 계속 그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김정숙은 문재인보다 먼저 전용기 탑승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어정쩡하게 뒤따라가는 문재인의 걸음이 굉장히 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